저기 내가 초짜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발도 좀 가르쳐줘. 내가 선배로 깍듯하게 모실 테니까. 야, 이제 아줌마들까지 가수한다고 난리네. 어? 나 아줌마 아닌데? 성납활동이 준비됐다는 소린가? 거기까지. 형! 둘 같이 붙자! 그만해, 어? 신부님이 났어. 네. 에이,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야,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서 그래, 네가. 제가 해볼까요? 너 이름이 미나. 너 진짜 이런 식으로 공연 방해할래? 그 곡 써준 게 누군데? 오빠 내 곡 가져가면서 약속한 게 뭐야? 내가 너 우리 반이냐? 생가냐? 이게 학교가 아니라고 개겨? 혹시 네가 말하는 왕따가 쟤냐? 아, 또 어디다 써놓을까? 아, 집. 그래, 집이 제일 확실하겠네. 성인물을 좋아하지? 그래요! 이놈아, 지금 잠이 와, 잠이! 예? 아니, 너무 굳이 마세요. 안 그래도 밤새 한숨도 못 잡단 말이에요. 저 약들은 회사 가서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. 누가 지금 이 약 때문에, 이 자식아! 아니, 뭔데요? 이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랑은 비교가 안 돼요. 왜? 이 뇌파 거짓말 탐지기는 말할 때 뇌 반응 위치로 거짓말을 판독하거든요. 그래서 신뢰도가 무려 98%. 와우, unbelievable. 자, 그럼 이제 헤라 씨의 진실 게임 시작해볼까요? 어떤 놈이야? 너 집안에서 반대하는 놈하고 사귀는 중이잖아. 걔 때문에 이런 생쇼에서 나한테 차이려고 그러는 거잖아. 차였다고 할 거잖아. 이런 차림과 태도는 말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싫다고 해줘. 재수 없다고 해줘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뭔지 알아? 호구되는 거. 또 하나. 이용당하는 거. 아, 쓸데없다고 하기엔 들어간 금이 너무 많고. 금덩이가 남아돌면 적선을 하시든가. 왕경에도 굶는 애들 꽤 많은데 그런 애들한테 떡이라도 하나 돌리든가. 이게 뭐 하는 짓이요? 뭐 하는 짓? 해주고 싶어서. 목격자 신변보호 요청은 했습니까? 벌써 요청해뒀습니다. 오늘은 제가 데리러 오겠습니다. 몇 시에 퇴근입니까? 오늘은 내가 데려다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. 내가 데리러 옵니다. 우리나라 근로자가 정확한 퇴근 시간이라는 게 어딨나. 그러니 고용주에게 묻는 겁니다. 언제 퇴근이냐고요.